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고막을 털어라. Let's go, 털. 가리스트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도는들 고막을 탈탈탈탈 훔쳐버렸다가 털어버리는 것다 이 시간.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the music.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이 쉴 틈이 없으니까 각오들 하시고요. 자, 오늘의 고막을 털어라. 고털. 오늘의 주인공은 지코가 반하는 음색이에요. 짙은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다운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왜들끼리 다운돼 있어 그러더니 다운한테 반했구나. 아,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뭐 별일 없이 예. 계속 뭐 음악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2020년 3월에 우리 솔로 발굴단을 만난 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2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근황 이제 음악 만들고 계속 어떤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네, 특별한 일은 딱히 없었고 계속 음악 만들면서 좀 이제 공연 시기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구나. 약간 네네. 움츠리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었겠어. 아, 기대됩니다. 예, 직전 앨범이 미니 2집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요. 요거 발표한 네. 이후에 약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에요. 이 앨범이 2022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소울 음반 부문에 후보로 또 노미네이트 됐어요. 아, 네. 와, 인정을 받고 있네요. 계속해서. 아, 그래서 좀 네. 그래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다운과 함께 고털 제대로 고털을 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요. 아무래도 다운의 신곡 요걸 들어봐야 되겠죠. 제목이 로스트입니다. 로스트 어떤 네. 곡입니까? 아, 이 곡은 이제 제가 좀 이제 공백기를 좀 가지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음악이고요. 제가 기타를 이제 처음 작년에 이제 처음 그 치기 시작했는데 아, 네, 그러고 나서 기타를 한 7월 제가 작년 7월 딱 이맘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기타를 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와, 기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기타를 잡았는데 네네. 배워서 그걸 작곡을 했어? 아, 배우진 않고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다가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이 약간 현대화 네. 현대같은 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대단하네. 야,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작곡을 해본 적은 없어. 야, 역시 천재네요. 천재 그죠? Genius. 감사합니다. 자, 기타로 만들어낸 Lost라는 곡인데 뮤직비디오가 아주 그냥 와, 끝장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했어요. 네. 와, 왜 여기까지 가서 한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원래 그냥 한국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해외에 가실 그 일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괜찮으시면 해외에서 뭐 해도 되겠다 싶다고 먼저 이제 말씀해주셔서 그럼 저야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게 된. 아, 그렇구나. 네. 본인도 출연을 합니까 직접? 네, 저도 조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실제 아이슬란드 배우가 출연을 했네요. 네네네. 토마스 레마르퀴스. 와, 이분 되게 혹시 많이 보던 얼굴. 아, 설국열차에 나오셨던 분이고 네네네.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나왔었네요. 네네. 어떻게 섭외를 했어요 이분은? 저도 섭외된 얘기 딱 듣고 너무 제가 생각한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아직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듣질 못해가지고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촬영하는 그 스토리만 이제 알고 있어서 다 해갖고 편집되고 나오는 완성된 걸 봤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약간 소스가 이게 하루 만에 다 찍는 거여가지고 소스가 좀 부족해서 아, 좀 걱정하긴 했는데 아, 또 이제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아, 진짜? 네.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가 스틸컷만 내면 몇 컷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야, 역시 자, 일단은 다운 씨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한 소절 일단 조금만 들려주시고 완곡을 네. 다 들어버릴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 이제 2절 중에 한껏 뿌린 저들과는 난 다른데 자꾸 비슷해져가요. 이 파트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다. 좋은데요, 그죠? 자, 우리 다운 씨가 기타로 작곡을 했던 우리 로스트라는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더런들의 고막을 털어라 고턴. 자, 이제부터는 우리 다운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픽한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털털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털송 음악 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아티스트입니다. 지금 뭐 이분의 노래는 제가 뭐 모든 노래를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아, 쓸쓸한 오후네요. 네. 플랫폼에서 김현식님의 와, 어우, 왜 이 노래를 또 진짜 많잖아요. 이 김현식 형님의 노래 중에 네, 굳이 이 노래를 아, 이 곡이 제가 그냥 알기로는 처음 만든 자작곡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아, 이 쓸쓸한 오후가 네, 그래서 아, 그냥 다 좋아하는데 그냥 이 곡이 일단 제일 좋았는데 또 이제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자작곡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 그 내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뭔가 계기가 된 그런 음악이네요. 좀 그 김현식 형님의 앨범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음색이 변해가거든요. 맞아요. 계속 변해가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초창기 쪽의 노래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삼지. 야, 정말 중요한 곡이네요. 이게 나중에 콘서트 같은 거 하실 때 이 노래도 하시나요? 아, 네, 무조건 하고 싶죠. 이 노래는 나중에 꼭 해보고 싶어요. 본인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네. 와, 기대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편곡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리메이크로. 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찾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음악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프로 무대에서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아티스트가 돼야 되겠다 한 계기는 뭐예요? 아, 원래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원래는 그냥 이제 건반을 쳤었는데 네 그냥 이제 그런 이제 밴드에서 반주자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만두고 돈을 좀 벌어야 할 것 같아요. 벌어갔다. 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좀 이제 아는 형들이랑 같이 이제 편의점 사업을 했었는데 아, 편의점 사업을 했어요. 네, 편의점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편의점 사업이 뭐지? 원래 그, 아, 그 대기업 체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입이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이제 뭐 그 이제 직영 말고 네. 이제 점주가 아, 점주를 몇 개 운영하는 네.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장을 이제 몇 개 운영 몇 개 했었어요? 21개요. 7명이서. 우와. 그래서 그걸 하다 사업 네. 그 좀 운영하는 그게 뭐가 있는 소환이 좀 있는 모양이네. 그 봐주시는 분이 또 계셨어가지고 그 안에 잘 되면 이게 이제 한 개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잘 되면 또 이렇게 막 몇 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 됐어요? 아무래도 좀 잘 돼서 그래서 좀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마트를 이제 열었는데. 아, 편의점을 하다가 이제 큰 마트가 네. 그러고 이제 망했죠. 이제.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진짜 너무 이제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마트 쪽으로 가려고 했었구나. 네, 했는데 이제 아예 이제 다 이제 빠그러져 가지고. 그한 그 얘기네요. 빠그러졌다. 네. 네, 빠그러졌다는 건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아예.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너무 몸도 상하고 그랬어서 그래서 이제 아 건반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제 손을 보니까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막 해지고 그래서 아 그냥 이제 아 뭐지 이제 이거 그만하고 혼자 그냥 뭐 음악이나 계속 하고 싶다. 아, 또 그쪽으로 갔구나. 네, 그냥 이제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던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 200만 원만 들고 서울로 그냥 바로 올라. 원래 어디 있었어요?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원래는 평택에서 하다가 마트는 이제 그 저기 어디지? 상록수역 그 어디죠? 거기 상록수역. 상록수역. 아. 천? 아 안산. 안산서. 네네네. 아, 안산 상록수역. 네. 거기서 마트를 크게 하다가 빠그러지고 네. 그러고 이제 올라왔죠. 200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 네네네. 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벌집 작업실이라고 그 이제 홍대나 그런 네. 쪽에 이제 지하에 이렇게 막 엄청 모여 있는 작업실들이 있어요. 네. 숙식되는 그런 데서 음악하는 사람들 위주로. 네네네. 근데 보증금이 없으니까 월세로만 되는 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이제 뭐 연락이 이제 계속 와가지고 네 그냥 네네네네.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쓸쓸한 오후를 쭉 들어볼까요?
자, 이번엔 다운이 골라온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가요? 네, 지코의 남겨짐에 대해라는 곡. 요즘 따라 요즘 따라 시간이 이상해.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하나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 갖고 넣은 겁니까, 사장님이? 그 아니고요. 이 곡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제 저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코 형을 이제 처음 만나고 같이 작업을 처음 하게 된 노래였어. 이게 같이 작업한 게 요즘에 대하여. 네네네. 그렇기도 했고 회사를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가 공개된 노래여서 아무래도 이 곡이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4월 29일날 전역을 했죠. 네, 그렇죠. 나온 거 어때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연락은 했겠지만. 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뭔가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더 이제 스케줄을 같이 하는 거?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아니 뭐 KOZ 엔터테인먼트 어땠어요? 지코는 그 사장님으로서 볼 때 그렇고 같은 아티스트로서도 볼 때가 다르겠고 그냥 아는 형으로 볼 때도 좀 다르겠고 어때요?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조금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위치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고 그냥 저는 형 뭐 다 떠나서 그냥 아티스트로만 보여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편한 것도 있고 살짝 이제 좀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선이 좀 있는 느낌도 있죠. 네.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편의점도 꽤 많은 개수의 사업도 해보고 빠그라지긴 했지만 마트까지 또 사업 영역을 넓혀보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뭐 사업가로서 볼 때 KOG 엔터테인먼트 조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되게 성장 그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겨짐에 대하여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운이 픽해온 다음 곡은 해외 아티스트의 곡인가요? 네. 아, 소개해 주세요. 해리 스타일스의 키위라는 곡입니다. 오, 해리 스타일스. 목소리는 음악은 좀 많이 듣던 스타일의 음악인 것 같은데 가수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본인한테? 이 곡은 제가 이제 작년에 기타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락에 빠지게 돼가지고 락에 빠졌고 네, 락에 빠져서 막 찾다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 거의 그냥 락앤롤이잖아요, 이거. 네, 완전 락앤롤이죠. 찾다 보니까 이 노래 꽂혀서 네. 듣다 보면 괜히 기분이 업돼. 락앤롤 좋아요. 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장르긴 한데. 음악을 듣는 거는 워낙에 본인이 하는 일이니까 기분이 다운될 때는 좋아하는 음악 듣고 또 다운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쓸쓸한 오후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네. 약간 또 옛날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네, 뭐 개인적으로도 뭐 시간 날 때 하는 다른 거 없어요? 음악 말고는? 요즘엔 제가 시간이 그래도 조금 떠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좀 책을 읽는데 reading a book. 네. 그래서 책을 좀 읽는데 좀 책을 읽더라도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지루하다기보다 좀 호흡이 좀 긴 느낌보다 좀 긴장감 있는 느낌이 좋아서 약간 뭐 추리 소설 같은 네, 추리 소설이나 단편 소설. 네. 단편 막 공포 소설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밤에 추리 소설을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어디 누구 작가 거 요즘 꽂혔어요? 요즘 백광이라는 책인데 작가 이름은 일본 작가여가지고 히가시노 게이콘 아닌가요? 그런가? 그런가? 그 백광이라는 책인데 추리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 중에 하나죠. 네네.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 네, 그 책을 요즘에 지금 아직까지 100페이지밖에 못 읽어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네. 네. 뭐 김영하 씨 소설도 좋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책 읽구나. 가끔 가다가 저 에세이 같은 건 안 읽나요? 어떤 에세이 읽죠. 예, 네. 제가 좀 에세이 작가거든요. 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문고 저기 문고에 나와 있어요.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와, 보니까는
자격증도 몇 개가 갖고 있네요. 네. 와, 응급처치 자격증, 네. 라이프가드, 스포츠 마사지, 수상 동력. 와, 상당히 액티비티에 관련된 것들이 네. 있는데 이런 건 왜 딴 거예요? 아, 제가 그 밖에 있을 때 딴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을 때 땄었거든요. 아, 진짜?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제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아, 해병대 나왔구나. 본인이 네. 직접 지원해서 간 거예요? 어,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저거를 이제 따면은 그 휴가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네. 따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이 그, 좀 나죠. 네, 그 더 막 따고 싶더라고요. 바다에 그 관련된 거를 따고 싶어가지고 네, 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마사지 네. 이런 것도 그 안에서 딸 수 있어요? 네. 어, 그렇구나. 네. 수상 동력. 수상 동력은 그 우리가 네, 이제 보트. 아, 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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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럼 이제 돈 벌어 갖고 자기 보트 사고 이제 그러면 되겠네. 아. 그랬으면 너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트 같은 거 사고. 학교증 다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라이프가이드도 있고. 자, 다음 곡은 다운 씨가 같이 작업을 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는데 야, 누군지 궁금하죠. 우리 다운이 곡은 그런 아티스트는 누군지요? 음악 주세요, 먼저. 아하! 명곡이죠. 컬트쇼도 자주 나오시고 컬트쇼를 또 이분이 또 컬트쇼를 많이 아껴주시고 해서 새 음원 나올 때마다 좀 나와주시는 분이죠. 젠네비, 젠네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만난 적은 있어요? 아직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진짜? 네네. 보고 싶다고 얘기 좀 하세요. 아, 정... 자주 들어요 이분이. 아, 진짜요? 최정훈 씨가. 아, 정훈님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그 이 전설 앨범을 정말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여서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만약에 잔나비한테 곡을 준다면, 물론 여기서 네. 곡 작업은 본인들이 직접 다 하시지만 네네. 어떤 곡을 써서 선물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소망이니까 어. 제가 할 수 있는 장르보다는 완전 락을 한번 락을 나중에 이제 제가 막 이게 좀 실력이 는다면 네, 락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은근히 이런 잔잔한 노래도 잘하시지만 그 락적인 것도 되게 빠른 노래도 되게 잘해요. 완전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한번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다운과 함께 고털 짧게나마 한번 쭉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봤는데 오늘 다운 어떠셨어요? 아, 일단 2년 만에 여러분들 봐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저도 이터가 이제 조금 더 앨범을 많이 내면서 활동도 네.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기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웠고요. 계속해서 멋진 음악, 다양한 음악 우리 선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다운 이 노래 러스트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다운되지 마세요. 다운되지 마세요. 업되세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Hello, hello, hello.